네, 어제 경찰은 첫112 신고 전화가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왔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보다 1시간 42분 전에 신고를 한 인근 상인이 있었습니다. 이 상인분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? 네. 예. 29일 당일에 정확히 몇 시에 112에 신고를 하셨습니까? 한 4시 40분쯤 신고한 것 같습니다. 4시 40분이요. 네네. 예.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? 제가 28일 날 먼저 구청에 이제 신고했는데, 거기 사람들이 이태원 역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길이 너무 막혀 있어갖고, 사람들이 왔다 갔다 통행이 너무 안 된다고 신고를 했었는데, 예. 이제 28일부터 그런 증상이 보였어요갖고, 29일 날도 4시쯤 이제 구청에 또 신고를 했는데, 응답이 없어갖고,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. 근데, 그게 한 4시 한 40분 된것 같고, 그래서 이제, 앞에 통행을 너무 뭐 이것저것 물건 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행이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잘못 다닌다, 이 노점상이요. 내용은, 네네, 그렇게 신고를 했었습니다. 예. 당시 경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우선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했었는데, 제가 벌써 구청에는 신고한 상황이고, 그랬더니 이제 구청이 뭐 저녁 7, 8시쯤 또갈 수도 있으니까 구청 얘기 계속 하길래 제가, 그래도 지금 좀 와보셔야 될것 같다,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. 그래서 예. 제가 한 5시 한 40분, 50분경에 한번더 신고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저희 가게 앞쪽에는 조금 정리가 됐는데, 그 안쪽에 도로 좀 막고 있는 분들, 그분들도 좀 이렇게 와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, 이태원역 쪽에 사람이 엄청 쏟아지는데 나가는 길이거든요, 이쪽. 근데 너무 예. 비좁아갖고 잘못 나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28일부터 있었고, 지난 한 2주 전에는 그래도 경찰분들도 많고, 이게 도로도 막아서 통행이 좀 원활했는데, 이번에는 그게 좀안 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자, 어제 경찰이요. 29일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은 1시간 42분 전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. 경찰이 이 발표를 듣고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? 사실 저는 근데 이제 뭐 제가 직접 그 군중 안에서 뭐 숨을 못 쉰다거나 뭐 그런 신고가 아니어서, 그런 신고로 분류가 안 돼서 뭐안 됐나 보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, 그러면 신고할 때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위험하다. 사람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한건 맞으시죠? 네네, 제가 사람들이 아예 못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, 그래서 제가 28일부터 그거는 신고를 했는데, 제가 직접 그 군중 안에 있는 게 아니고, 예. 뭐, 제가 압사라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단어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예. 그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어땠을까? 이런 뒤늦은 아쉬움을 또 안타까움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, 조금만 그 입구 쪽에 그런 막는 그런 뭐 하는 분들이나 뭐 얼굴에 페인트 해주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조금만 또 빨리 조치가 됐어도 나가는 길이 원활하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,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